약사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두드러기 배우면서 급성으로 두드러기가 났을 때 한약제제를 써서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지노령산, 용담사강탕 등등을 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해 주실 수 해볼까? 있을까요? 네. 네.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지노령산이 있거든요. 네. 인지노령산에는 백출, 복령, 택사, 절영, 계지, 인진호 이 여섯 가지 약재가 들어있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복강 내부의 습을 조절하는 게 백출, 복령입니다.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게 택사, 절영입니다. 이 경맥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계지입니다. 그리고 인진호가 간에 차있는 습과 열을 풀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간에 습열이 차서 담즙이 제대로 안 나와서 황달이 있거나 아니면 간에 습열로 인한 두드러기에 쓸수 있습니다. 몸에 습과 열이 차올라서 특히 간에 습과 열이 차올라서 굵직굵직하게 넓은 두드러기에 인지노령산을 쓰면 이 습을 조절해주고 열을 풀어주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조금 가라앉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약간 상체 있는 열을 내리기 위해서 황련해독탕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겠고 황련해독탕은 저번 시간에 말해줬죠. 황금, 황련, 황백치자 즉 상초, 중초, 하초 간 자체에 생겨있는 열을 풀어내려준다. 그래서 맞습니다. 인지노령산과 황련해독탕을 같이 써주면은 당장에 피부에 올라와 있는 이 습열로 인한 두드러기를 가라앉힐 수 있겠다. 그러면 용담사강탕은 어떤가요? 용담사가탕 저번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는 약초가 있어요? 용담이랑 치자가 있었던 것 같고, 용담치자. 목통 택사? 목통 택사 차전자. 차전자. 그 다음에 숙지황? 아니야, 아니야. 아, 황금. 상체에 열을 내려준다. 네. 생지형 황금. 생지황 황금. 그리고 약방의 감초. 감초. 그리고 당귀. 당귀까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간에 열을 풀어줍니다. 몸 안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상체에 있는 열을 생지형 황금으로 내려줍니다. 감초로 전체적인 약이 조화롭게 부작용이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귀가 간에 영양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사간탕은 어떤 사람한테 쓴다 그랬지? 간에 열이 차오르시는 분들이 그거에 의해서 뭐 방광염이 있거나 충혈이 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썼던 그렇죠. 것 생식기에 뭐가 같아요. 도단하거나 아니면 좀 뻐근하거나 생식기 통증이 있을 때도 용담사간탕을 쓸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간의 열에 의해서 비롯되는 두드러기에도 용담사간탕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더 도움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상중하초열이 그냥 열이 차 있다가 아니라 정말 변비도 있고 열이 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두드러기가 왔다 그러면 방금 말했던 약으로는 택도 없어. 효과가 없어. 왜? 그 약들은 간에 열이 약간 차오르면서 피부에 올라오는 열이지 이 복강 내부 안에 열이 가득 차 있으면서 두드러기가 오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 쓸수 있는 것이 대시오탐. 대시오탕이요? 오. 대시오탕에는 어떤 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오 황금 작약, 대황 지실, 그리고 반화 생강 대추. 그래서 시오 황금 작약으로는 간의 열과 상초의 열을 식혀 내려줍니다. 그리고 대황과 지실로는 비위장과 대장에 쌓여있는 열기와 어혈을 풀어 내려줍니다. 그리고 반화로는 습담이 여기 정체되어 있거나 폐에 습담이 차 있을 때 이거를 삭혀서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생강대추가 너무 찬 약이 많기 때문에 위장을 조금 자양하고 소화력을 조금 보충해줍니다. 그래서 대시오탕을 딱 보면 전체적으로 복강 내부에 열이 좀 가득 차 있구나. 대황하고 치실까지 쓸 정도면 이 사람은 변비가 있겠구나. 그리고 얼굴도 좀 붉고 몸이 좀 실하겠구나. 이런 사람한테 대시오탕을 이용해서 간에 실질적인 열을 식혀 내려주면 두드러기가 좀 좋아질 수 있겠고. 물론 이 사람한테 뭐 피부에 열이 있으니까 황련해독을 조금 더 쓴다거나 아니면은 습이 조금 더 차올랐을 땐 습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인지노령산이라든지 용담사간탕을 함께 쓸 수는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찬 약일수록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잠깐 제대로 써주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스스로의 기능이 돌아올 수 있게끔 차라리 쉬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약초를 보충해주는 게더 맞겠고
게시오탕은 진짜 처음 들었는데 네. 완전히 열을 꺼트리는 약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오래 쓰면 몸이 굉장히 쇠약해질 수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뭐 60대, 70대인데 변비야. 근데 두드러기가 올라왔다고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게시오탕을 썼다. 그러면 그분이 잠깐은 두드러기가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몸이 점점 허약해져서 결국에는 인체 스스로의 기능이 떨어져서 두드러기가 낫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약들, 그러니까 인지노령산, 뭐 황련해독탕, 그리고 용담사간탕, 대시오탕까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것이 모두 다 찬성질의 약이고 그쵸. 습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간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해서 너무 참을 수 없다 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쓰는 것이지 올리는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혈액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것이 평소 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간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은 그 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약이 좀 더 들어가면서 이런 열 꺼주는 약은 가끔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체기로 인해서 또는 식중독으로 인해서 비롯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체기라든지 담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준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에 노폐소가 쩌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 노폐소를 분해시켜주는 약초들을 써 가지고 간이 어느 정도 깨끗해질 때까지 녹이는 약초들을 써주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약사님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드러기에 도움될 수 있는 원초적인 게 아니더라도 지금 불편하신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과리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까지 다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틀분, 3일분 드시고 만약에 자주 재발된다 싶으시면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본 원리가 이러이러하니까 한약으로 치료를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약사로서 해야 될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두드러기로 고생하신 분들께 더하여 여러 치료 후에도 또다시 재발되어 근원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깊이 있고 제대로 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